네, 그 프레젠테이션 잘 마치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네, 잘 듣고 이렇게 또 네,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는 여기 이제 밖에서 네, 이 차를 한번 더 둘러보고 네, 그 다음에 네, 이 EV9을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저기 또 EV9 이렇게 또 잘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저기를 한번 네, 가보도록 해보자고요. 야, 그나저나 여기 이 호텔이 이 샌디에고에서 1888년도에 처음에 이렇게 또 지어졌다고 하거든요. 예, 그 당시에 1880년도면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예, 어쨌든 135년 전쯤에 여기 샌디에고에서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게 되면서 호텔들 코로나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135년이나 됐대요. 야, 진짜 엄청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호텔이 네, 여기가 이제 메인이고 네, 그리고 제가 네, 묵었던 곳은 이제 저기인데 네, 저기는 이제 메인이 아니고 이제 네, 따로 만드는 건데 네, 어쨌든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호텔들 코로나도에 네, 굉장히 많은 건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뒤에도 네, 호텔이 더 이렇게 또 확장을 하는 등 어쨌든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네, 그리고 네, 저기에 네, 기아 EV9이 있는데 네, 저기 가기 바로 전에 네, 여기 한번 로비를 한번 가볼게요. 아직 사람들이 다 안 오셔가지고 예, 이 로비를 제가 안 들어갔는데 우와, 야 이게 135년 전 거라고 합니다. 와 여기 대박이네. 오 마이 갓. 우와. 야 진짜 135년 전 공사가 엄청나게 하네. 시끄러워. 장난 아니다. 와 그런데 135년 전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엘리베이터 봐. 와 진짜 옛날 엘리베이터네. 오 옛날에는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직접 여는 거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바뀌었네. 와 여기 진짜 옛날 그대로 잘 보존을 했다. 야 이게 135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호텔이라고 하니까 야 옛날에 그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와 예, 그리고 저기 밖에 보시다시피 공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공사를 예 지금 이제 확장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밖에도 예, 새로운 호텔들이 이렇게도 지어지고 있죠. 예, 확장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메인 로비가 와 진짜 미쳤다. 너무 멋있다. 와 여기 진짜 메인 로비 여기 대박인 것 같아요. 야 샹들리아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야 135년 전 만들어진 이 호텔이라고 하니까 진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호텔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이 모자이크스러운 네, 이런 유리도 되게 이쁘네. 와 와 그리고 네, 여기 찾아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1박에 400 얼마? 보통 날 평일에 한400 얼마 정도 하고 택스하니까 $500 정도 되고 지금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많이 이 호텔에 있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한 $950 나오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호텔이 너무나 멋지고. 예, 그러면은 예, 기아 EV9 예, 보러 가자고요. 야, 이 기아 EV9을 이 기아 측에서 예, 호텔들 코로나도 예, 여기를 이렇게 또 빌려가지고, 야, 이렇게 멋지게 예, 이렇게 또 행사를 한다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 예, 그리고 예, 제가 여기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또 기분인지 모릅니다. 예, 기아 EV9. 와, 여기 이렇게 또 메인 이렇게 또 해두고. 우와. 와, 그리고 여기 차들. 와, 이 차 몇 대야? 20대는 되는 것 같은데? 아, 20대까지는 안 되나? 거의 20대 되는 것 같은데? 와. 아, 진짜 이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와, 더 이 기아 EV9.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외관을 보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다음 장소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야, 요런 행사 하는데 진짜 돈 엄청 많이 들겠네. 아, 그리고 이게 전기차이다 보니까, 야, 전기 충전하는 거를 이렇게 또 따로 다 가지고 왔네. Charging toward green future 해가지고, 야, 전기 충전하는, 와, 요거를 이제 따로 가져왔나봐요. 800V로 굉장히 빨리 찰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뭐 기아에서 하는 것 같진 않고, 예, 요거는 따로 이렇게 또 부른 것 같습니다. 야, 이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또 했다라는 게 진짜 대박이네요. 와. 예, 이제 거의 다 기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예, 열심히 지금 예, 사진을 찍고 예, 이제 기사에 내보낼 예, 그런 사진 찍으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유튜버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시고 예, 이렇게 또 열심히 찍어가지고 이제 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또 멋지게 해놔야지 사진 찍을 때 그리고 올릴 때도 또 이쁘지 않습니까? 예, 열띤 취재 경쟁. 예,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예,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오, 예, 기자분들 많이 오셨다. 예, 설명을 막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드론도 날리고 계세요. 오, 저도 날리고 싶네. 오, 그리고 여기 또 MBC, JTBC 예, 여기 또 다 오셔가지고, 야, 이 대기업 KBS, KBS, MBC, JTBC. 이제 중국 분들이 인터뷰 하시네요. 아까 전에 한국 분들이 인터뷰 하시고, 예, 중국 분들을 이렇게 또 하십니다. 예, 여기 또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고 계시고요. 어, 대기업. MBC, KBS. 와, 그리고 이게,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눕혀져가지고 이제 충전할 때 편하게 예, 이렇게 또 있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뒤에도, 예, 그 레그 레스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거 몰랐는데 좀 이따 해봐야지. 이 뒤에 좌석을 굉장히 좀 크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굉장히 또 강조를 하시는데 나중에 또 타고 가다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또 베트남 분이신가? 여기 중국, 베트남, 한국 그 미디어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행사하는 것 같아요. 아우, 재밌네요. 이렇게 또 이런 현장 분위기도 재밌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기아 EV9이 여기 있다. 네, 저희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또 다음 장소로 갑니다. 네, 무슨 렉 엘시노에 있는 네, 뭐 맛있는 뭐 음식점인가? 네, 뭐 런치 먹으러 가나? 네, 어쨌든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오,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이제 앞에 있는 그 스피드 리밋 있지 않습니까? 스피드 리밋을 이렇게 또 읽어가지고 스피드 리밋까지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 여기 앞에. 예, 그리고 뭐, 예, 스쿨존 있으면 뭐 스쿨존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이 앞에 있는 이 카메라가 다 있나 봐요, 앞에 있는 사인들을. 와, 대박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렉 엘시노로 예, 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 프리웨이 이제 15분을 타고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예, 렉 엘시노로 이렇게 또 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전기차이지 않습니까? 예, 전기차 하면은 그 파워가 진짜 인스턴틀리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인스턴트를 안 나. 이거 무슨 스포츠 모드가 있나? 이게 딱 밟아도 바로 안 나오네, 이거. 파워가. 아, 이거 부드럽게 올라가네요, 이거는. 아, 이 차가. 네, 아무래도 좀 고급진 뭐 그런 거를 지향을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스포츠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밟아도 확확 나가는 건 없네요. 부드럽게 잘 나가네요. 예, 부드럽게 잘 나가고 재밌습니다. 야, 여기 밑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스포츠로 바꿨거든요. 예, 스포츠로 바꿔가지고 예, 확실히 오, 확 치고 나갑니다. 확 치고 오, 잘 나간다. 오, 오, 역시 전기차. 전기차 이 맛이죠. 이 맛. 어, 근데 이렇게 확확 밟으니까 전기가 확확 나네요. 어, 아까 전에 290이었는데 260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이제 다시 이제 얌전하게 운전을 하고 레이크 엘시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반자율 주행 모드가 되니까 예, 이제 딱 해가지고 저 운전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프리웨이 15분을 타고 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 진짜 예, 저는 거의 운전을 하지 않고 예, 이 자동차가 알아서 예, 반자율 주행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또 화면에 나와가지고 차량이 뭐 앞에 있다, 뭐 옆에 누구 있다, 뭐 이렇게 또 다 나오기 때문에 예, 좀 안심하고 이렇게 또 갈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괜히 또 좋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이제 15분 타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서 여기는 이제 테메큘라거든요. 예, 테메큘라를 지나고 있으면서 야, 저는 진짜 운전을 거의 안 했습니다. 네, 거의 안 하고 예, 반자율 주행 모드로 예, 한 77만 이렇게 또 맞춰놓으니까 예, 이 앞에 있는 예, 차량 이렇게 또 간격을 잘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가고 있거든요. 오, 너무나 편하게 잘 가고 있고 예, 이제는 예, 일본 차 뭐 그런 거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현대기아자동차가 이제 짱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런 뭐 렉서스 같은 거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현대기아자동차 짱. 예, 여기 렉 엘시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EV9이 이렇게 또 타고 예, 저는 이제 거의 반자율 주행으로 왔기 때문에 예, 거의 운전을 안 하고 왔고요. 예, 그리고 예, 이게 지금 뭐 산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넘어서 왔거든요. 저기 이제 15번을 이렇게 또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산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또 출발했었을 때 이 레인지가 한 290마일 정도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까지 오니까 한 200마일 남았더라고요. 예, 이 산을 이렇게 또 예, 넘고 오더라도 예, 어느 정도 예, 배터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이렇게 또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예, 진짜 이 EV9 배터리 진짜 큽니다. 예, 엄청나게 커가지고 예, 뭐 아시다시피 이런 뭐 그냥 이 내연 기관 차들도 이제 레인지를 본다고 하면 기름을 이제 만땅으로 넣으면은 대략 한 300마일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기차도 예, 레인지가 한 300마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 진짜 이제는 예, 전기차만 사도 예, 그냥 이제 차만 한 대만 있어도 이런 것만 이제 타고 다녀도 예, 좋다라고 이렇게 또 예,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야, 이 차 타고 다니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진짜 사고 싶거든요. 네, 사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네요. 네,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만으로도 이렇게 또 만족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네, 제가 이 테스트 드라이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풀 옵션이거든요. 네, 풀 옵션이다 보니까 진짜 네, 뭐 별의별 거 다 달렸어요. 네, 별의별 거 다 달렸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갑니다. 이게 이제 74,0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옵션이 들어갔고 네, 이 옵션이 네, 대박. 이게 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네, 뒤에도 이게 누울 수가 있어요. 뒤에도 이제 누울 수가 있는 네, 그런 이제 시트다 보니까 이 뒤에 시트가 굉장히 또 네, 비싼 것이기 때문에 2,000달러 정도가 이제 더 붙더라고요. 그 옵션만. 네, 요거 이렇게 또 하면은 요거 이렇게 누르면은 아, 요건 앞으로 가는 거구나. 요게 아니라 요거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편하게 이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예, 이 종아리를 댈 수가 있는 곳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앉으니까 엄청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사장님처럼 이렇게 딱 편하게 예, 앉을 수가 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기아 EV9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3열 시트도 한번 타보려고 하면은 여기에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또 접히거든요. 2열은 이렇게 자동으로 접히고 아, 여기 위에도 스위치가 있네. 하지만 이 3열은 자기가 이렇게 올려줘야 되더라고요. 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잡아당겨 되는구나. 아, 이렇게 3열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우와! 3열에 탔습니다. 3열은 이렇게 딱 하면은 아, 여기 이렇게 당겨가지고 뒤로 한 대가 있구나. 어, 이렇게 예, 위클라운드 이렇게 잘 되고 예, 3열 이렇게 타보니까 앞에 있는 분이 좀 앞으로 좀 당겨야 된다. 예, 앞에 있는 분이 앞으로 좀 당기면은 예, 이렇게 무릎이 약간 닿는 정도로 예,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오, 뒤에 은근히 편하네. 예, 오, 뒤에 편합니다. 예, 그리고 예, 뒤로 보면은
이렇게 또 USB-C에 네, 충전하는 데도 있고, 네, 여기 스피커도 있고, 컵홀더가 두 개나 있네. 네, 컵홀더 이렇게 또 두 개나 있고요. 텔룰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 텔룰라이드랑 좀 네, 이 3열 시트가 비슷한 것 같아요. 공간이 어느 정도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중거리, 중거리까지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 그리고 여기 3열 시트에도 바람이 이렇게 또 에어컨 나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뭐 좋네. 이 보통 이 3열 시트에 앉으면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뒤에도 이렇게 바람 나오는 데도 있고, 이 불 켜는 것도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또 되네. 어우, 고급집니다. 고급지고. 네, 그리고 이 파노라믹 선루프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에어컨 이제 2열 시트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네. 아, 2열 시트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아, 여기 2열 시트 불 켜는 거 이렇게 있고요. 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테이블 같은 데가 이렇게 또 나오네요, 이게. 오, 여기 또 글러브 박스 같은 게 여기 또 있습니다. 와, 이렇게. 와, 이거 되게 편하게 잘 만들었다. 아, 그리고 여기 2열 시트에 앉아서도 네, 여기 USB-C 이렇게 또 네, 플러그 해가지고 네, 충전하는 것도 이렇게 또 있고요. 와, 잘 만들었네. 아, 이렇게 또 살짝만 이렇게 또 나오게 할 수 있고, 네, 그래가지고 뭐 핸드폰 같은 거 네, 둘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렇게 있고, 아니면 완전히 잡아 빼가지고 햄버거 같은 거 이렇게 또 네, 둬서 네, 먹을 수 있게 또 해놨고요. 와, 그리고 2열 시트에서도 이렇게 네, 열선이랑 네, 쿨링 시트가 있네요. 아, 아무래도 이게 $2,000 더 이제 옵션이 붙지 않았습니까? 네, 이 뒤에 있는 시트가 $2,000 그 옵션 값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눕기도 되고 이제 전동도 되고. 네, 이 밑에 종아리 이렇게 또 레스트 에어웨어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열 시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네, 만족입니다. 뭐 2열 시트 당연히 네, 넓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운전석도 네, 굉장히 넓었거든요. 1열, 2열, 3열까지 네, 어른이 앉아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리클라인도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리클라인 굉장히 또 많이 되네. 네, 좀 이제 누워서 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네, 되는 것 같고. 아, 너무나 좋네요. 저는 항상 이 SUV 같은 거를 보면은 이 3열 시트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한데, 요거는 합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는 여기 이렇게 또 파킹을 잘 해놔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와, 기아 EV9을 이렇게 또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까지 잘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EV9이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이제 프로덕션 모델이랑은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고는 하기는 하는데, 네, 뭐 거의 똑같다고 하기는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팔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EV9 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예, 이 kia.com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제 다시 얼마인으로 가고 있는데, 와, 이게 또 트래픽이 있거든요. 네, 트래픽이 이렇게 또 있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있으니까 이게 또 알아가지고, 네, 제가 77마일로 네, 크루즈 컨트롤 해놨는데,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25마일까지 갔다가 멈췄다가 가고 멈췄다가 가고, 네, 그리고 핸들까지 이렇게 또 잡아주다 보니까 너무나 편합니다. 네, 이런 트래픽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진가를 또 발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아 EV9 최고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다시 얼바인에 왔는데, 네, 여기 또 굉장히 멋지게 생긴 음식점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 EV9 이벤트는 일로 가라고 하네요. 야, 여기 뭐 무슨 이렇게 멋진 그림들 많아. 와, 멋있다. 오, 이렇게 음료수도 이렇게 또 다 준비를 해 주셨고, 오, 여기 또 빵 이렇게 또 있고요. 네,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 여기 또 기아에서 메뉴가 이렇게 또 있는데, 네, 투나랑 갈리수비랑 그리고 이제 메인은 살몬 스테이크 뭐 라비올리 이렇게 또 있네요. 오, 맛있게 또 먹어볼게요. 네, 수프가 먼저 나왔네요. 네, 이게 무슨 뭐 갈릭 수비라고 하는데, 오, 팬시하게 나왔습니다. 수프. 오, 후추가. 후추를 넣으니까 더 맛있네요. 와, 메인 디쉬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또 스테이크 있고, 예, 그리고 여기는 메쉬 포테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메쉬 포테도 또 맞죠? 스테이크가 다 잘라져서 나오네요. 저는 웰던. 와, 맛있겠다. 오, 맛있다. 오, 그리고 감자는 메쉬 포테이토가 아니라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스테이크는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응? 아, 무슨 소스네 이거? 밑에 뭐가 소스 있어? 과일 소스가 있어요 밑에. 아, 이 소스예요? 네. 저 탄 건 줄 알았는데 소스예요. 과일 소스. 네. 나도 그렇게 적혀놨어. 저도 적혀놨다가 탄 게 아닌 것 같아서 먹으니까 과일 소스예요. 아, 이거 얹어서 먹어야 되는구나. 네, 여기 과일 소스가 있습니다. 과일 소스. 뭔가 좀 더 상큼하네요. 자, 박부장은 오늘 현재 좋아야 되겠구나. 금요일날 와서 토요일 차례 만든다. 전자식. 그게 이제 데스크 로테이션이 있어요. 데스크가 1, 2, 3년은 종합으로 다 간다. 사회적으로. 토요일자 전자신문이잖아요. 큰 뉴스 전자신문이라는 거는 또 월요일자 또 써요, 우리가. 네, 디저트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트레스 레체, 네, 파스텔 트레스 레체스라고 하네요. 네, 무슨 케이크 같아요. 네, 뭐 딸기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야, 이쁘게 생겼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싸서 아무데도 못 나와. 서비스가 참 좋다. 이거 엄청 맛있는 딸기 케이크 같은데요? 엄청 맛있네. 와. 야, 이거 연유 같아요. 케이크에다가 연유에다가 생크림 딸기 이렇게. 네, 저희는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다시 기아 디자인 센터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잘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잘 쉬고 이제 편집을 이렇게 또 딱 끝냈거든요. 야, 이 기아 EV9. 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전기차가 인기가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예, 엄청나게 많은 이런 자동차 기업들에서 이 전기차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 기아 자동차가 이렇게 빠르게 이 대형 풀사이즈 SUV를 전기차로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을지는 진짜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네,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전 세계 트렌드가 SUV가 네, 굉장히 또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 SUV 전기차가 네,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기아가 발맞춰서 내놨다. 아, 진짜 대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EV9, 제가 타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 진짜 상품성이 대박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 아, 한국 사람들. 네, 너무나 일 열심히 잘하고 진짜 빠르게 일을 잘 진행시키시는 분들이 아니신가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면서,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omeone.